자, 22번은 이제 우리가 사일 지문인데 A형 24번에서 27번까지 똑같습니다. 지금 22번부터 25번 하는데 이것은 A형에서 우리가 24번부터 27번입니다. 자, 사일 지문 역시 여기서는 EBS에 반영하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지문을 빠르게 한번 볼게요. 자, 첫 단락을 잘 보면 간접광고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PPL이라고 한다. 이 간접광고는 프로그램 내에 상품을 배치해서 광고 효과를 거두려는 광고 형태인데 중요한 게 이제 프로그램 내라는 거죠. 간접광고는 직접광고에 비해 시청자가 리모컨을 이용해 광고를 회피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서 시청자에게 노출될 확률이 더 높다. 그러면 간접광고가 중심 화제가 된것 같고 이 간접 광고는 그 프로그램 내에 있다. 이런 단어가 보여야 돼요. 그러면 첫 단락에서 중심 화제가 A다. 그러면 요게 B다. 프로그램 내에 있다. 그래서 효과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요거는 이제 체인의 이론상으로 말한다면 주제 제시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간접 광고라는 A 중심 화제가 프로그램 내에서 효과를 본다. 그럼 이제 어떻게 효과를 보는지 그것들에 관한 내용들이 자세히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락 읽을 때 오로지 프로그램 내에 있는 거 어떻게 효과 내는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단락 봤더니 광고주들은 광고를 통해 상품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호의적인 태도를 확산시키려고 하는 건데 간접 광고에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대. 그럼 역시 두 가지 나오면 9번이거든. 그러면 간접 광고 나온다, 두 가지 나온다,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올 것이다, 두 가지가 분리됐네. 아, 그럼 분리되어 나오는가? 분리되어 나오면 두 가지가 나오면 두 가지의 차이점 명심하라. 두개 섞어 놓을 거는가? 이게 딱 나와야 돼요, 벌써. 그래서 봤더니 뭐 하나는 주류, 하나는 주변 이렇게 돼 있는. 그럼 각각의 차이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주변은 뭐라고 돼 있어요? 주변 주류는 출연자가 상품을 사용, 착용, 대사를 통해 상품을 언급. 그럼 사용도 하고 착용도 하고. 대사에서 언급도 하고, 그럼 반대로 이건 안 하겠네요? 못 하겠네요? 그러면 주변적 배치는 화면 속의 배경을 통해서, 이건 배경. 인물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배경.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시청자들은 주변적 배치보다는 주류적 배치에도 주목하게 된다. 이쪽에도 효과가 있다는 거네요. 됐죠? 또 간접 광고를 통해 배치되는 상품이 자연스럽게 활용되어 프로그램 맥락에 잘 부합하면 해당 상품에 대한 광고 효과가 높다. 둘 다. 맥락과 서로 어울리면 효과가 높다. 이거네요. 프로그램 내에 있는 건데 다시 두 종류다? 이렇게. 됐죠? 내에서도. 그럼 세 번째.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간접 광고가 극히 제한된 간접 광고만을 허용하는 협찬 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래서 간접 광고 중에서도 이제 협찬. 그 중에 하나가 협찬인데, 협찬 제도는 어떤 또 특징이 있는가? 협찬 제도는 봤더니, 그냥 프로그램 제작자가 협찬 업체로부터 경비, 물품, 인력 등등을 제공받고, 종료될 때 협찬 업체를 알리는, 이 종료, 프로그램이 종료 후에 고지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 자, 종료 후라는 거지, 종료 후.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이건 프로그램 내에서. 그럼 협찬은 좀 다르네. 간접 광고지만 후.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차이점 찾아내는 거 상대어 찾는 겁니다. 상대어. 자, 그랬을 때 그러나 프로그램의 내용이 전개될 때에는 상호를 보여주거나 출연자가 이를 언급하거나 언급해서 광고 효과를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했다. 그래서 의상의 상표를 보이지 않게 가려야 되는 거야. 여기서는 그래서 상표도 가리고 언급해서도 안 되고 또 등등등 안 된다는 얘기죠. 요거는 네 번째. 우리나라는 협찬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광고주와 방송사 등의 요구에 따라서 방송법에 간접 광고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2010년부터 시행해 왔다. 간접 광고 제도가 도입된 취지는 프로그램 내에서 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를 완화해서 방송 광고 산업을 활성화하자는 얘기다. 그래서 이로써 프로그램 내에서 상품 명의나 상호를 보여주는 것이 허용되었다. 그럼 이 협찬 제도와 다른 것이 바로 새로 생긴 간접 광고인데 얘네들은 이제 드디어 그래서 뭐다? 상품이나
상호 요것을 보여주는 것이 허용됐다는 거지. 여기서는 보여줄 수가 없었다, 보여준다 이런 얘기죠. 됐죠? 그래서 다만 시청권의 보호를 위해서 상품 명의나 상호를 언급하거나 구매와 이용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 보여주는 거는 되지만 빠트 뭐 언급 구매 강요하는 건 안 된다 이거죠. 잘 봐야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또 방송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보도시사 이런 것들은 간접광고할 수 없다. 그러나 또 빠트 뭐 보도 그래서 공정성이 요구되는 거 객관성이 요구되는 것은 그러나 간접광고를 할 수는 없다.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광고 제도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간접광고로 인해서 노출 광고 시간이 길어지고 프로그램의 맥락과 동떨어진 억지스러운 상품 배치가 빈번해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진다고 비판하고 있다. 마지막, 자, 이처럼 정리. 시청자의 인식 속에 은연중에 파고드는 간접 광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간접 광고는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인식이 되고 그래서 효과를 본다는 겁니다. 자, 요거에 대응하기 간접 광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 주체적인 해석이 요구된다. 미디어 이론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외부의 정보를 주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기 나름의 프레임을 갖고 있어서 미디어 콘텐츠를 수동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미디어 교육이 필요하다. 미디어 교육하라. 어쨌든 주체성 가질 수 있다. 주체적 해석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럼 잘 봤을 때 뭐 어렵지 않죠? 첫 단락에서 간접 광고 얘기하는 거네. 프로그램 내에 있는 거네. 근데 간접 광고 안에는 두 가지가 있네. 주류, 주변. 그리고 간접 광고가 나오기 전에 협찬 제도가 있었는데 간접 광고가 좀 다른 거는 종료 후였네. 전혀 보여줄 수가 없었네. 간접 광고가 나오면서 이제는 보여줄 수가 있었네. 그러나 말로 언급은 못하네. 사라고. 그러나 공정성이 보도되는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접 광고 이렇게 은연중에 우리에게 효과를 보려고 암시하기 때문에 집어넣어주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주체적으로 해석해서 받아들여야 되겠네. 이게 전체 글의 흐름이죠. 어렵지 않죠. 이런 흐름으로 충분히 따라와서 읽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럼 22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1번, 간접 광고의 개념, 특성 첫 단락에서 했죠. 두 번째, 간접 광고와 관련된 제도, 뭐가 있었습니까? 봤더니 협찬 제도 있었죠. 자, 그리고 간접 광고 제도라는 게 있었고요. 간접 광고를 배치 방식에 따로 주류, 주변, 간접 광고 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도 있었죠. 네 번째 단락에. 마지막, 간접 광고에 대한 이론의 발전 과정은 없죠. 간접 광고에 대한 이론은 없었죠. 정답은 5번입니다. 23번. 윗글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거. 핵심을 찾는 거죠. 핵심을. 그러면 우리는 주제를 찾으라. 어떻게 보면 주제죠. 그러면 주제는 마지막 단락에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인문 사회 지문의 주제는 마지막 단락. 우리가 일치하는 거, 적절한 거 찾으면 이왕이면 100% 주제는 아니지만 주제, 사회 지문은 보통 마지막 단락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간접 광고를 우리가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우리가 분석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답은 5번. 간접 광고가 광고인 것을 시청자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동안에도 광고 효과는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제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이죠. 우리가 은연중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요거죠. 그래서 23번의 답은 5번이죠. 1번은 간접 광고에서 주변적 배치가 주류적 배치보다 더 시청자의 주목을 끄는 것이 아니라 주류가. 2번, 간접 광고는 직접 광고에 비해 시청자가 즉각적으로 광고를 회피하기 어렵다고 되어 있고요. 3번은 간접 광고가 삽입된 프로그램을 시청할 때는 수용자 개인의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프레임, 해석할 수 있는 프레임이 작동한다고 되어 있고요. 4번, 직접 광고와 간접 광고는 광고가 시청자들에게 주는 효과의 정도에 따라 구분한 건 아니고 바로 무엇이다? 간접 광고라는 건 프로그램 내에 있는 것이고 직접 광고라는 건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 그 사이에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때문에 효과가 아닌 것이 아니라 안에다 넣는 거냐, 작품 안에, 프로그램 안에, 끝난 후에 넣는 거냐 이런 얘기 때문에 효과와는 상관이 없죠. 23번에 5번입니다. 24번 봅니다. 24번. 자, 그럼 여러분들 제가 이걸 설명을 안 했는데 22번 같은 경우는 A형은 뭐가 될까요? A형은 이제 우리가 이게 24번이 되죠. A형은. 이거는
25번이 되죠, A형. 자, 이거는 26번이 됩니다, A형은. 자, 24번, A형 26번. 기역과 니은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기역과 니은. 협찬 제도와 간접 광고 제도를 비교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비교. 정답은 1번입니다. 기역이 시행되면서 협찬 제도, 프로그램이 내용이 전개될 때 상표를 노출할 수 있게 되어 방송 광고 업계에서는 이 제도를 환영했군. 기역이 아니고 상표를 노출하려면 뭐 간접 광고 제도 니은이 돼야 되는 거죠. 니은. 그게 답이 1번이죠. 상표를 노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 노출할 수 없는 거는 협찬. 노출할 수 있으면 간접 광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나머지 2, 3, 4, 5도 확인해 보면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24번에 1번, 26번 1번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25번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25번 N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27번이 됩니다. 자, 25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위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이건 이런 문제는 윗글 보기 적절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기를 읽어보면 보기가 무슨 내용인가 라는 게 보기가 어디에 해당하는 단락에 관한 내용인가 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여기서 나올 수 있다면 이게 주리적인 배치냐 또는 뭐다? 주변적인 배치냐 또는 이게 간접 광고냐 협찬이냐 이렇게 보기가 나올 때 지문의 내용이 두 개, 지문의 내용이 두 개 화제로 되어 있으면, 두 개 이상으로 나온 게 나와 있으면, 분명히 보기는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하고, 그것에 관한 내용을 찾고, 그거와 다른 거, 이런 걸 묻는 문제거든요. 그때 여기서는 사실은 보기를 안 봐도 답이 금방 보입니다. 일단 이런 문제의 초점은, 비문학에서 정답의 초점 무조건 윗글에 있습니다. 윗글에. 보기가 아니고 윗글에. 윗글과 이 문제라면 적절하지 않은 거면, 보기 읽어보지만 보기와 크게 상관없이 윗글과 다른 거 찾아내면 되거든요. 그럼 윗글을 보면 다른 건 정답이 2번이거든요. 자, 여자가 입고 있는 의상을 제공한 의류회사는 간접 광고에 주변적 배치를 활용한 게 아니죠. 결국은 입고 있다면, 착용하고 있다면 주변이 아니고 주류입니다. 주변은 배경이고요. 다시 두 번째 단락으로 와보면 주류와 주변인데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력 배치는 출연자가 상품을 사용, 착용하거나, 그러면 착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주류적 배치가 되는 거죠. 주변이 아니고 주류적이다. 그래서 정답은 쉽게 우리가 2번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회지문 어렵지 않게 풀었고요. A형과 B형이 동일한 사회지문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때 26번부터 27번 우리가 B형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느껴지는 과학지문. 우리가 지문도 별로 길진 않지만 조금 복잡하고요. 그런 다음에 두 개의 문제밖에 없지만 두 문제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올해 변별력이 있다면 딱 한 지문 이거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역시 우리 새로 공부하는 친구들 제가 첫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과학기술지문 공부 꼼꼼히 해주시고 과학기술지문을 좀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26번부터 27번 봅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지문은 첫 단락을 잘 보고 그거에 대한 방법, 이유, 원인을 찾아가거나 방법 순서를 찾아가면 되고 상대적 서술어를 잘 보라고 했어요. 상대적 서술어. 그러면 답은 쉽고 26번, 27번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일단은 과학이나 기술 지문에서 정답을 가장 쉽게 찾는 방법은 모르겠으면 자 알아도 상대적 서술어가 있는 거 빠르다, 느리다, 높다, 난다, 많다, 적다 이런 식의 상대적 서술어가 있는 걸 먼저 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글을 읽을 때도 그런 상대적 서술어를 잘 정리해서 읽으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6번하고 27번 정답이 잘 안 보였다면 채노가 말한 대로 빠르다, 느리다 요것만 찾아서 잘 캐치하면 착 하고 빠져나가면 답이 그냥 보이거든요. 그럼 그냥 믿자 번전이다 체인 한번 믿어보자 라고 했으면 두 문제 잘 맞추고 만점으로 갈 수 있었을 텐데 여기에 많이 매달린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질문이 있으면 일단 넘어가시고 다른 질문을 풀다가 나중에 와서 천천히 다시 한번 보는 게 중요합니다. 첫 단락 볼게요. 우주에서 지구의 북극을 내다보면 지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빠르게 자전하고 있지만 시계 반대.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지구의 자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물체, 운동하는 물체 운동 방향이 편향, 한쪽으로 기운다는 거다. 이 현상의 원인이 되는 가상적인 힘을 우리는 전향력이라고 한다. 자, 중심하재 전향력이네요. 이거 개념 정형이라고 해요. 개념을 설명했네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서 물체 운동이 한쪽으로 기운다 이겁니다. 이게 우리는 B 설명했고 중심하재 A입니다. 그럼 A의 핵심이 자전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기우는가, 어떻게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기우는가, 요것만 계속 어떻게 여기에다가 어떻게를 딱 붙여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영향을 주길래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는가 상대 서술만 잘 찾아가면 됩니다. 두 번째 단락 가볼게요. 전향력은 지구와 자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데 구 모양인 지구의 둘레는 적도가 가장 길고 이런 거 상대 서술로. 자, 구의 모양은 적도가 이렇게 길다. 위도 자 길고 위도가 높을수록 짧아진다. 위도가 높을수록 짧아진다. 이렇게 지구의 자전 주기는 많은 말이 나오지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정리하세요. 자전 주기는 위도와 상관없이 선택지 위도와 상관없이 자전 주기는 동일 이렇게 동일하냐 동일하지 않냐 이런 게 답이거든. 이해하지 마세요. 상대적 서술로 지금. 자, 동일함으로 자전하는 속력은 적도에서 가장 빠르고 자전의 속도는 적도에서 가장 빠르고 고위도로 갈수록 느리다. 자전의 속도입니다. 자, 이해하지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지구의 자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구의 자전 얘기하면서 뭐다? 지금 자전과 관련돼 있으니까 일단 자전이 이렇기 때문에 운동 방향 그 다음 나와야 되겠죠. 일단은 자전의 속도. 그런데 적도에서는 빠르다. 고위도로 갈수록 느리다. 이것만 일단 핵심적으로 보면 됩니다. 세 번째 달라. 자, 적도상의 특정 지점에서 동일한 적도에서 속도가 빠른 지점에서 동일한 경도상에 있는 북위 30도 지점을 목표로 어떤 물체를 발사한다고 하자. 이때 물체에 영향을 주는 마찰력이나 다른 힘은 없다고 하고 적도상의 발사 시점은 1600km 속력으로 자전하고 있다. 발사 시점인 그때 적도상에는 북쪽으로 발사되는 물체는 발사 속력 외에 1600km 동쪽으로 진행하는 속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한편 북위 30도 지점은 약 1400km의 속력으로 자전하고 있다. 목표 지점은 발사 지점보다 약 200km 더 느리게 동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동쪽으로. 따라서 발사된 물체는 겨냥했던 목표 지점보다 더 동쪽에 있는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 이때 지구 표면의 발사 지점에서 보면 지구 표면의 발사 지점이야. 물체 이동 경로는 처음에 목표로 했던 북쪽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어져 날아가게 된다. 그럼 이 말은 이겁니다. 여기에 봤더니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게 적도. 여기에서 북위 30도. 이쪽으로 뭐 쏜답니다. 그럼 이때 도는 속도는 1600. 여기에서 도는 속도는 1400. 속도가. 둘 사이에 이제 200 정도가 차이가 난답니다. 그런데 봤더니 200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얘가 날아갈 때 이 1600이라는 속도도 같이 붙고 있는다. 근데 이제 여기에 목표점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날아가면서 이쪽으로 이제 뭐 동쪽으로 치우친다는 거죠. 편향인지 알겠네. 지구의 자전 때문에 자전 속도 지점. 자전 속도가 얘는 여긴 빠르고 얘는 느리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네요. 자전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쪽으로 갔을 때 뭐 어쨌든 뭐 한다. 여기에 이쪽으로 치우친다. 오른쪽으로 치우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래서 오른쪽 북쪽 방향에 오른쪽으로 휘어진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네 번째. 자, 이번에는 북위 30도에서 자전 속력이 약 800km인 북위 60도의 동일 경도상에 있는 지점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실험을 했다. 두 지점 간의 자전하는 속력의 차이는 약 600km, 더는 차이가 큰 거죠.
이 물체는 적대에서 북위 30도를 향해 발사했을 때보다 더 오른쪽으로 멀어지게 된다. 그림 그리면 이건 다시 이거죠. 적도. 그럼 여기에서 오문에는 이쪽으로 이제 60도 쪽으로 쏘겠죠. 여기에서 이렇게 쏘는데 여기는 뭐 이 정도 벌어졌다면 오문에는 한 이 정도 벌어진다는 거죠. 더 동쪽으로 아까 여기보다 더 많이 벌어진다. 이 간격이. 위쪽으로 갈수록 북이 위쪽으로 갈수록 더 많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왜? 이유는 속도 차이가 더 벌어졌기 때문에. 속도 차이가 지금 여기는 600이었고 여기는 속도 차이가 200이었죠. 그래서 속도가 많이 속도 차가 많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여기에 있는 목표점으로 더 많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위쪽으로 갈수록 속도가 느리다고 돼 있잖아요. 위로 갈수록 속도가 느리다. 아래가 속도가 빠르다. 둘의 차이에서 점점점 이렇게 자전의 역량으로 자전의 도는 속도의 역량으로 이렇게 됐나 봅니다. 자, 그래서 어쩌저쩌고 이렇게 운동 방향을 좌우로 편향되는 정도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더 커진다. 아래보다는 위로 갈수록 이게 더 멀리 벌어진다. 그러니까 고위도로 갈수록 편향이 더 크다. 편향 정도가 이거죠. 결국 위도에 따른 자전 속력의 차이가 고위도로 갈수록 더 커지기 때문에 좌우로 편향되는 정도는 북극과 남극에서가 최대가 되고 그러면 자 편향이 제일 높은 북극하고 남극이 편향이 가장 최대 위로 갈수록 편향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남극 북극이 최고로 크고 그런 다음에 적도에서는 아예 편향이 없겠죠. 적도는 이 지역에서는 아예 없다. 이 적도에서는 편향이 제로. 속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러한 편향 현상은 북쪽뿐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운동하는 모든 물체에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지금은 북쪽으로 썼지만 이걸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도 똑같이 반영이 된다. 이런 얘기죠. 됐죠? 북쪽뿐만 아니라 남쪽으로도 된다. 이런 얘기. 자, 그러면 그 다음 다섯 번째 단락 볼게요. 자, 전향력의 크기는 위도뿐만 아니라 물체의 이동하는 속력과도 관련이 있다. 자, 전향력은 크기는 위도, 위도에 따라 달라졌죠? 그러면 전향력, 쉽게 말하면 이렇게 편향이 심한 거는 위도가 높을수록 편향이 심했죠. 근데 이거 위도뿐만 아니라 플러스 뭐도, 날아가는 물체, 이동. 물체 이동 속력과도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동 속력이 빠를수록 물체 이동 속력이 빠를수록 편향이 더 커진다. 위도가 높을수록 물체 속력이 빠를수록 이렇게 된다. 얘기죠. 이해하지 말고 상대 서술로만 잘 보세요. 한편 자, 지표상에 정지되어 있는 물체는 그럼 전향력이 없다. 그러면 정지되어 있으면 속력이 아예 없기 때문에 정지되어 있다는 건 속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편향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한편 전향력은 운동하는 물체의 진행 방향이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자, 전향. 그래서 북반구 위쪽이잖아.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나타낸 거였죠. 그런데 반대로 남반구는 왼쪽으로 편향된다. 그럼 남반구에서는 이 남반구에서는 뭐다? 왼쪽으로 편향이 된다. 왼쪽으로 편향이 되는 겁니다.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편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오른쪽, 이거는 왼쪽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아, 이게 중심에서 오른쪽으로 갔고, 여기서는 왼쪽은 여기가 맞나요? 지금? 왼쪽? 남반구에서는 횡력이 왼쪽으로 간다. 그 왼쪽으로 어디로 봐야 돼? 지금 그림상. 어쨌든 남반구는 왼쪽이다. 여기서 간다면, 이렇게 간다면 뭐 왼쪽이겠지만, 여기서 간다면 어떻게 왼쪽이 될까?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간다. 그럼 왼쪽이 이쪽이 될 것 같은데요? 이쪽에서 왼쪽. 여기서 중심으로 보면 왼쪽으로 이렇게 간다. 이렇게 됐나요? 자, 어쨌든, 자, 왼쪽으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두 가지가 나와서 한쪽으로 기우는데 그 이유가 위도 차이다. 정확히 말하면 위도에 도는 지구 자전의 속력의 차이다. 여기 또한 가지는 물체의 속력이 높을수록 편향이 심하다. 그건 아니다. 남반구나 북반구가 다른데 북반구는 그 편향이 오른쪽으로, 남반구는 왼쪽으로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 26번 문제로 갑니다. 26번. 윗글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정답은 일단 3번이에요. 한번 봅니다. 남위 50도 지점은 남위 40도 지점보다 자전 방향으로 움직이는 속력이 더 빠르다. 자전 방향으로 움직이는 속력. 그러면 자전의 속력, 자전의 속력이잖아요. 그러면 자전의 속력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지구에 봤더니, 뭐라든 고위도로 갈수록 속력이 더 느리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남위 50도가 남위 40도보다 더 고위도이기 때문에 자전의 이 속력은 뭐다? 느려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더 빠르다고 되어 있어요. 상대속도로. 그래서 여기서는 자, 남위 50도가 속력이 느려지기 때문에 결국 핵심 물어본 거잖아요. 남위 40도보다는 분명히 속력이 느리다. 고위도로 갈 때는 속력이 느리다라고 되어 있어요. 느리다. 정답은 우리가 쉽게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1번은 북위 30도나 북위 60도는 자전의 속도 아니고 자전의 주기는 동일하다고 두 번째 단락이 나와 있어요. 2번은 운동장에 정지해 있는 축구공에서는 위도와 상관없이 전항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뭐, 맨 마지막 단락에서 정지해 있는 물체는 전항력이 제로라고 말했습니다. 4번. 남위 30도에서 정남쪽의 목표 지점으로 발사한 물체는 목표 지점보다는 동쪽에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남위 30도 지점이라고 칩시다. 남위 30도 지점에서 남쪽으로, 남쪽 방향으로 지금 뭐 물체를 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체를 쐈을 경우 정남쪽이죠. 정남쪽으로 이걸 쐈습니다. 여기서 이건 남위도 30에서. 여기서 물체를 쐈을 때 우리는 목표 지점으로 발사한 물체는 목표 지점보다는 오른쪽에 있을 것이다. 목표 지점보다는 오른쪽에 있을 것이다. 목표 지점보다는 오른쪽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왼쪽. 자, 남쪽에서는 왼쪽으로 편향된다. 그래서 이게 왼쪽. 여기 중심에서 왼쪽으로 편향된다. 그랬을 때 쐈을 때는 여기서 봤을 때는 자, 여기 우리가 여기를 중심으로 보면 아 이게 왼쪽으로 편향된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왼쪽 그리고 왼쪽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왼쪽으로 편향된다 이게 왼쪽으로 편향된다 왼쪽으로 이렇게 편향된다 어디에서 왼쪽으로 봐야 된다는 게참 애매모호한 거죠 이 문제가 지금 왼쪽으로 이렇게 편향된다 여기서 오면 이게 오른쪽인데 여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왼쪽으로 편향되는 건 이렇게인데 이렇게 되겠죠 왼쪽으로 여기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냥 우리가 보는 중심인지 여기서 보는 중심인지가 참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심으로 봤을 때 남부니까 왼쪽으로 간다면 이 전체 그림으로 봤을 때는 오른쪽에 동쪽 서쪽과 동쪽 중에 동쪽에 더 위치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편향 남쪽이니까 왼쪽으로 기울 것이다.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가야 되겠죠. 왼쪽으로. 그랬을 때 이게 서쪽이고 동쪽이기 때문에 동쪽으로 편향돼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다음에 5번은 우리나라 야구장에서 타자가 쳐서 날아가는 공의 이동 방향은 전향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북이 어느 정도 있지 적도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영향력을 받겠죠. 그래서 26번의 정답은 자, 어렵지만 3번. 그러나 정답은 쉽게 나올 수 있다. 분명히 위도에 높을수록 속도가 느리다고 했는데 여기는 빠르다고 했기 때문에 라는 거죠. 26번에 3번입니다. 자, 그러면 2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7번. 자, 27번이 자,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27번 봅니다. 27번 윗글을 바탕으로 해서 보기의 내용을 이해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윗글
그리고 복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했는데 별로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오히려 보기를 잘 봐야지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전향력에 관한 얘기인데 전향력은 어쨌든 지구의 자전 때문에 영향을 받은 건데 전향력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돼 있냐면 중요한 포인트가 어쨌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진자의 진동면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자, 진자가 시계 방향으로 이동하는데 이는 추가 A에서 B로 이동할 때 전향력에 의해서 C쪽으로 미세하게 움직인다. 그림으로 말한다면 이 추가 이렇게 이동을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해 중심에서 이렇게 할 때 요 B로 가야 되는데 전향력으로 자꾸 여기에 있는 C 이쪽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지 자꾸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자꾸 간다는 거지 지금 여기를 거쳐 간다는 거지 그리고 올 때도 전향력 때문에 여기로 와야 되는데 지금 뭐 오히려 뭐 뒤쪽으로 온다는 거지 뒤쪽으로 이렇게 오려고 한다는 거지 이겁니다 자 그래서 전향이 C쪽으로 미세하게 휘어지고 되돌아올 때는 뒤쪽으로 미세하게 휘어져 이동한다는 것이다 어쨌든 전향력이란 똑바른 것이만이 아니라 자꾸 이렇게 오른쪽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지문하고 똑같네요. 그럼 이게 전향력이라고 이렇게 오른쪽에 자꾸 이렇게 치우친다. 이쪽으로 자꾸 여길 가야 되는데, 비를 가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지금 어디야? 지문을 토대로 한다면 이 보기 내용은 북반구. 북반구에서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전향력. 그러면 요것이 지금 뭐, 결국은 보기의 그림이 윗글로 말한다면 북반구에서의 전향력을 말하고 있구나라는 얘기입니다. 1번.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정답은 일단 2번입니다. 2번만 볼게요. 2번 먼저 설명해 볼게요. 2번. 자, 파리보다 고위도에서 동일한 실험을 할 경우, 더 고위도로 할 경우, 자, 진자의 진동면은 느리게 회전한다고 되는데 이게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파리보다 일단 더 고위도다. 위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고위도일수록 여기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점점점 더 벌어진다고 돼 있죠? 그러면은 고위도일수록 이것이 편향이 더 심해지는 거죠. 편향이 더 커지는 거죠. 편향이 더 커지는 거야. 그러면 진자의 진동면은 더 느리게 회전한다고 돼 있는데 회전한다는 개념이 그림으로 잘 봐야 돼요. 이게 지금 뭐냐면 얘가 만약에 8일 경우는 요 정도야. 이 A가 움직이는 게 지금 이게 그림이 이렇게 이동하겠죠, 지금. 시계 방향이 이렇게 이동하는데 여러분 그림을 잘 봐야 돼요. 이동을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고위도로 갔다면 이게 더 이만큼 와 있겠죠. 더 많이 벌어지겠죠. 요 기준으로부터 자, 예를 든다면 C 정도. 파리에서는 C 정도로 벌어졌어. 그런데 지금 고위도에서는 이게 이만큼 벌어지겠지? 이만큼 더. 그러면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할때요 정도만 벌어지는 거랑 이게 고위도가 돼서 더 크게 벌어진다면 이 모양이 지금 진동면이죠. 진자의 진동면이 회전. 이게 점점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 봤을 때 여기에 있을 때보다 이건 간격이 더 벌어질 때 이렇게 더 빨라지겠죠. 간격이 더 이거부터 멀어지니까 점점점 더 빠른 속도로 간격이 크니까 빠른 속도로 돌아가겠죠. 그림을 어떻게 설명 못 하겠는데 지금 이렇게 면이 있다. 이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데 파리에서는 요 정도로 이만큼 움직인다는 거지. 근데 그 고위도선이 이렇게 더 많이 움직인다는 거지. 그럼 폭이 크게 뜨면 돌아가는 폭이 커진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느리다가 아니고 진자의 진동면은 이게 움직이는 면은 이게 크기 때문에 더 커, 빠르다고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느리다가 아니고 더 빠르다. 이게 어렵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원래 쉽게 내려면은 이 지금 파리보다 고위도 있을 때 편향이 더 크기 때문에 파리는 이 정도 차이로 편향이 벌어졌는데, 뭐, 지금, 고위도, 파리보다 더 고위도일 때는 이만큼의 편향이 벌어진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갈때 얘도, 이 D도 이만큼 벌어지기 때문에 또 얘가 또 이만큼, 또 얘가 이만큼, 이런 식으로 빨리 움직인다는 거지. 그럼 이해했어요? 그래서 더 빠르다, 이런 얘기지.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 고위도 1대 더 빠르다. 라고 돼야 되는 거죠. 나머지 한번 볼게요. 1번. 난방구에서 이 실험을 할 경우 전자의 진동률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겠다. 시계, 난방구일 때는 뭐, 왼쪽이라고 했잖아요. 왼쪽. 이거는 지금 북방구니까 오른쪽으로 벌어진 거죠. 이게 왼쪽으로 벌어지면 반대로 가겠죠, 이제. 여기에서 쉽게 말하면, 그림을 그리면 A, B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왼쪽으로. 여기 이렇게 가는 거겠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럼 이렇게 돌잖아요. 그럼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어렵습니다. 3번. 북극과 남극에서 이 진자 실험을 할 경우 진자 진동면의 회전 주기는 동일하겠다. 북극과 남북은 둘다 가장 최정점이니까 둘다 극이기 때문에 똑같겠죠. 자, 4번. 적도에서는 진자를 진동시킬 수 있는 경우 진도의 진동면은 회전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적도에서는 뭐 편향이 없다고 했으니까 회전하지 않죠. 편향이 조금씩 있어야 회전하는데 편향이 없으니까 회전 안 하는 거죠. 5번. 남위 60도에서 진자의 실험을 할 경우 추는 이동 방향은 왼쪽으로 편향되겠다. 아까 나왔죠? 지문에서 남쪽에서는 왼쪽으로 편향된다고. 남위에서는 왼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틀린 것은 몇 번? 2번이 되는 겁니다. 2번. 그래서 이것도 상대 서술어로 느리다 빠르다 해서 빠르다가 돼야 되는데 느리다가 된 거죠. 어려운 문제였죠. 그래서 27번이 아마 가장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정답은 27번에 2번입니다. 자, 일단 여기 28번부터 30번까지 예술 지문입니다. 자, EBS에 나온 지문이고요. 어느 한 3, 40%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단락부터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토벤의 교향곡은 서양 음악사에서 한 획을 긋는 걸작인데 왜 그런가? 창작 기법의 탁월함 때문인데 연주 시간이 1시간이 가까이 되는 3봉 교향곡 영웅에서 베토벤은 으뜸화음을 펼친 하나의 평범한 소재를 모티브로 취해서 다양한 변주와 변형 기법을 통해서 통일성을 유지하면서도 가락을 다채롭게 유지했다. 이처럼 결론 모르겠으면 주제 제시형이네요. 서론 단순한 소재에서 착상해서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가공함으로써 성취해낸 복잡성은 후대 작곡가들이 본받을 만한 창작 방식의 전형이 되었으며 유례 없이 늘어난 교향곡의 길이는 그들이 넘어서야 할 산이었다. 그럼 마지막 첫 단락 베토벤의 교향곡 이것이 뛰어난 이유는 뭐냐? 교향곡이 뛰어난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이게 중심화제 A라면 그 B는 바로 뭐냐면 단순한 것을 뭐 단순한 소재에서 요것을 다양하게 변주했다는 거죠. 이게 베토벤이 뛰어난 거란 말이죠. 둡니다. 그렇다면 오로지 작품의 내적인 원리만 베토벤의 교향곡인 교향곡을 19세기 중심 레퍼토리로 자리매김했을까? 사실은 이제 이걸 첫 단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이게 그러면 B가 핵심이 아니네. 이거 말고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서론을 잘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론은 쓸데없이 길고 서론에 베토벤 교향이 뛰어난 첫 번째 이유인데 이것만은 아니다. 그럼 이거 말고도 다른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다시 말하면 이게 내적 원리라면 두 번째 그럼 두 번째 단락에서는 뭐냐? 그러면 요 베토벤 교향곡이 뛰어난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그게 뭐냐 바로 그 바로 뭐냐 베토벤의 신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세기 초 음악사의 중심에 서고자 했던 독일 민족의 암흑적인 염원을 들여다볼 수가 있다. 그것은 1800년을 전후해서 뚜렷하게 달라진 빈의 청중의 음악관. 그러면 교향곡이 뛰어나게 된 이유는 그 독일 청중의 음악관이 달라진 것 같아. 그런 다음에 또 뭡니까? 음악에 대한 독일 비평가의 새로운 관점, 비평가들의 새로운 관점. 또 뭐냐면 당시 유행했던 천재성 담론. 요세 가지 때문에 베토벤의 교향곡이 아주 뛰어난 걸로 인정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이게 서론이라고 봐야 돼. 그래서 이건 논제 나열형. 그래서 앞으로 본론에서 1, 2, 3. 베토벤 교향곡이 뛰어난 이유 세 가지에서 말하겠다. 이거지. 논제 나열. 그러면 본론의 순서상 이제 세 번째는 요거, 네 번째는 요거, 다섯 번째는 요거가
순서대로 나온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글을 좀 잘못 썼습니다. 이걸 제대로 만들려면 첫 단락에서 베토벤 교향곡은 이렇게 다양한 변주가 있다. 하지만 끝부분에서 이거 말고도 베토벤의 교향곡이 뛰어난 이유는 이러이러한 것들도 다양한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써주면서 서론이 끝났어야 되는데 오히려 두 번째 단락에서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안 봐도 뭐 청중들의 음악관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썼다면 어떻게 달라졌는데. 자, 빈의 새로운 청중의 귀는 유럽의 다른 지역 청중과는 달리 순수 기악을 향해 열려 있었다. 청중들은 이제 뭐 순수 기악을 좋아한 거네요. 자, 이렇게 눈에 들어와야지. 순수 기악이란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연합되지 않는 음악. 오로지 뭐 순수한 거니까 오로지 악기의 소리만 나오는 거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되었냐면 당시 청중은 언어가 순수 기악이 주는 의미를 담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목이나 가사 등의 음악 외적 단서를 원치 않았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무한을 향해 열려있는 음악 그 자체, 기악 그 음악, 쉽게 말하면 소리 그 자체지 뭐 언어는 필요 없다. 제목이나 가사 같은 이런 언어는 필요 없다. 이런 주의죠. 이게 순수기악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올까요? 4. 비평가들 얘기 나오겠죠. 비평가들은 어떻게 비평했는지. 자, 당시 음악 비평가들은 음악을 알매 방식으로 이해하기를 원했다. 음악이라는 비평가들은 알미다. 지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딱 그래 논리상 지금 알아야 돼. 그냥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 논리상 따라와야 되는 거야. 논리상. 내가 지금 힘들게 설명하는 것도 다 논리란 말이야. 논리. 논리적으로 읽었다면 이 친구들은 너무 쉬운 거지. 글이. 자, 그래서 이는 음악을 정서의 촉발적으로 본 이전의 시대와는 달리 음악을 감상자가 능동적으로 이해할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암, 능동적. 다시 말하면 뭐하고는 다른 거야. 뭐는 아니야. 정서, 감정 이런 건 아닌 거야 지금. 자, 슈레겔은 모든 순수기악이 철학적이라고 보았으며 그래서 오히려 이 슈레겔이라는 인물은 순수기악을 강조한 거죠. 슈레겔이라는 인물이 나와서 순수, 말은 단어가 없는데 이 순수기악은 오히려 지식, 철학이란 말이야. 갑자기 왜 튀어나왔어? 알미라는 거지. 암. 말은 하지 않지만 순수기악은 알미다. 이렇게 철학이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호프만은 베토벤의 교향곡이 보편적인 진리를 향한 문이다. 진리다. 진리. 같은 말이지. 알미다. 계속 같은 단어에 같은 단락의 내용이죠. 계속 이 단락의 핵심이 뭐야? 비평가들은 음악은 특히 여기에 있는 베토벤의 순수기악은 뭐다? 지식이다. 알미다. 정성 아니다. 요건데 당시 빈의 청중과 독일의 음악 비평가들은 베토벤의 교향곡이 음악의 독립적 가치를 극대화한 음악이자 독일 민족의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해주는 순수기악의 정수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 이제 뭐가 나와야 돼? 천재성. 더욱이 당시 독일 지역에서 유행한 천재성 담론도 베토벤의 교향곡이 특별한 지위를 얻는 데 한몫했다. 그 시대가 요구하는 천재상은 타고난 재능으로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통을 창조하는 것이다. 새로운 전통을 창조한다는 게 천재다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베토벤이 그랬다는 거지. 그래서 베토벤이 이전의 교향곡의 전통을 수용하면서도 독창적인 색채를 더해서 교향곡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거지. 전통을 수용해서 새롭게. 이게 천재성과 어울린다는 거죠. 우리 EBS의 교재가 있었는데 논리가 하나도 안 맞았거든요. 그나마 여기는 첫 단락을 뺀다면 두 번째 단락부터 두 번째 단락을 서론하던 논리가 딱 맞거든요. 비문학, 저기 막 EBS는 이것조차 아예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아쉬운 건 이 두 번째 단락을 첫 단락과 합쳤어야 된다는 게 좀 아쉽지만 이런 식으로 빠른 속도로 읽어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28번. 그럼 문제는 쉬운 거죠. 28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세 개의 내용들을 또 섞어 놓을 거란 말이야. 논제 나이랑이란 말이야. 그러면 5번 베토벤의 천재성은 기존의 음악 관습을 부정하고 아니고 기존의 음악 관습을 전통을 수용하고 이거거든요. 정답은 그냥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쉬우니까 29번 기억의 관점은 뭐냐. 기억, 새로운 청중. 그러면 언제나 핵심어를 물어본다. 특정한 단어를 물어본다. 그 단락 안에서 답을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20번 그 단락 안에서 나와 있는 게 뭡니까? 언어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정답은 4번.
음악은 언어가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언어를 초월했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가 순수기하게 의미를 담기 부족하다. 그러니까 언어는 필요 없다. 음악 자체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똑같이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30번도 봅니다. 윗보기와 윗글입니다. 보기와 윗글 적절입니다. 그러면 보기에도 있고 윗글도 있는 핵심을 가야 되는데 언제나 비문학에서는 뭐를 생각해라? 윗글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보기와 과는 둘 다를 봐야 돼요. 둘 다 핵심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보기도 봐야 되지만 핵심은 윗글에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어쨌든 윗글은 다 읽었으니까 우리는 보기를 볼게요. 보기의 로시니는 베토벤과 동시대인으로 당대 최고 인기를 누렸던 오페라 작곡가였는데 당시 순수기악이 우세했던 빈과는 달리 이탈리아, 프랑스에서는 오페라가 여전히 음악의 중심에 있었다. 당대의 소설가이자 음악 비평가인 스탕달은 로시니가 빈의 현학적인 음악가들과는 달리 유려한 가락에 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그를 최고의 작가로 분명했다. 평했다. 여기서 봤더니 로시니는 뭐다? 순수 기악이 아니고 오페라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로시니 오페라 잘한다고 이 상달은 극찬을 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반대인 것이 베토벤은 뭐고? 순수기악이고 베토벤하고 다르죠? 자 그러면 여기에 독일에 있는 비평가들은 뭐다? 로시니를 비판하겠죠? 순수기악이 아니라고. 그럼 봅니다. 정답은 쉽게 그래서 1번입니다. 슈레겔은 어디 있어요? 지문에 있죠. 독일의 비평가들이죠. 슈레겔의 얘기 나오죠. 비평가. 그러면 슈레겔 같은 경우는 뭐라고 돼 있으려면은 로시니를 순수기악의 정수를 보여준 베토벤만큼 높이 평가하지 않았겠지. 왜? 슈레겔 같은 사람들은 뭐를 강조했으니까 순수기악을 강조했다고 네 번째 단락에 나와 있죠. 슈레겔은 모든 순수기악이 철학적이라고 보았으며 보편적인 질을 향한 문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오페라보다 슈레겔은 뭐를 더 강조한다? 순수기악을 더 강조한다. 그래서 베토벤을 더 강조할 것이다 정도. 그래서 30번의 답은 쉽게 1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번은 1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문학은 다 끝났고요. 이제 제가 문학을 보여드릴 텐데 문학은 굉장히 쉽습니다. 자, 나중에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듣게 되면 문학은 정말 선택지만 보고도 답을 찾을 정도가 됩니다. 오늘 제가 또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신기하다고 느낄 정도인데 신기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비문학에서는 지금처럼 서로만 봐도 글을 논리적으로 읽어 나갈 수만 있다면 답은 쉽게 찾아낼 수 있다는 거. 각 과학지문 또 인문지문 이렇게 읽는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대로 자문을 잘 읽으면 되고 문학 같은 경우는 작품을 잘 몰라도 문제를 먼저 보고 문제에서 힌트만 잡으면 그거를 토대로 다른 문제도 풀어갈 수 있거든요. 그 원리가 뭔지를 다 설명 못하지만 가장 핵심이 문학은 뭐다? 문학의 기준은 문제, 특히 주어진 보기 문제다. 문학이라는 건 어떤 작품들의 내용들이 숨겨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해주는 거 바로 보기고 보기가 곧 기준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학을 접근하고 풀 때는 내가 과연 보기를 먼저 봤을 때 이 현대시, 이 고전시가, 이 고전소설, 이 현대소설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보기가 아니어더라도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선택지 1, 2, 3, 4, 5만 보고도 이 작품의 핵심이 뭔지를 알아내야 되고요. 심하게는 선택지만 보고도 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실제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좀 전에 이제 문자가 왔는데 이과생인데 하나 틀려서 98점 맞았다고 바로 문자가 왔는데요. 그렇게 쉽진 않았는데 어쨌든 자 우리 이과생이라 그런지 과학기술 지문을 잘했나 봅니다. 자 그럼 어쨌든 여러분들도 그런 원리만 하면 쉽게 만점 또는 하나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잘 봅니다. 자 이게 31번부터 34번까지 이거는 고전소설 옥누몽입니다. 우리 고전소설도 마찬가지로 딱 보자마자 이게 장르가 뭐냐 이 옥누몽 이건 몽유롭게 소설입니다. 몽유롭게 소설. 그럼 우리 몽유롭게 소설이 딱 나오면 특징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몽유롭게 소설은 바로 뭐다 제가 이제 이론에서 다 설명하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꿈이기 때문에 이게 현상이냐
꿈의 세계냐, 다시 뭐 현실의 세계냐, 이런 걸알수 있으면 되거든요. 자, 어쨌든, 일단은 요거 자체, 고전소설은, 또 보면은 앞부분에 줄거리가 있어요. 고전소설은 보기 문제랑 반드시 앞부분에 줄거리를 보고,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뭐고, 어떤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는지를 바탕으로 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풀진 않지만, 33번을 먼저 볼게요. 33번을 보면, 보기를 참고로 이끌 감상 적절하지 않은 보기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이 소설이 뭔지. 옥누몽은 환몽 구조는 독특하다. 천상계에서 꿈을 통해 속세로 진입한 남녀 주인공들은 속세에서 다시 꿈을 꾸어서 천상계를 경험하는데, 이때 신이 한 존재에 의해서 자신의 정체를 깨달으며 꿈에서 깨어나게 된다. 또 꿈에서 깨어난 남녀 주인공들은 속세로 들어와 천수를 누린 뒤에야 천상계에 복귀한다. 요 내용 자체가 위 지문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면 벌써 핵심을, 이 소설 읽지 않아도 핵심 우리는 다 알게 된 거예요. 뭐, 천상계에서 꿈을 통해서. 먼저 천상계 인물들이 살았는데, 여기서 꿈을 꾸네. 꿈을 꾸어가지고 이제 뭐, 속세로 오네요. 속세를 오는데, 속세에서 다시 꿈을 꾸네요. 속세에서 꿈을 통해 가지고 다시 어디로 갑니까? 다시 천상계로 가네요. 그러면 다시 천상계로 와서 거기에 묵음하는데요. 신이한 신기한 아주 뛰어난 존재를 만난대요. 요 신이한 존재를 만나서 요 만났을 때 여기 주인공 자신이 누군지를 깨닫게 된대요. 이 사람 우리에서 깨닫고 나서 꿈에서 깨어나 다시 꿈에서 깨어나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다시 꿈에 깨어서 속세로 다시 가네요. 속세로 다시 가서 여기에 살다가 나중에 천상계로 간다고 되어 있네요. 이 구조, 이 소설의 내용이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토대로 우리가 짐을 읽지 않아도 앞부분의 줄거리를 보면 천상에서 벌을 받은 문창성은 꿈을 꾸어 인간 세상의 양창곡으로 다시 태어나고 천상에 함께 있던 제방옥녀 등등등등 인간 세상에서 이런 식으로 다시 태어나 양창곡과 결혼을 맺는다. 양창곡은 벼슬하고 공을 세워 연왕에 오르고 그뒤 부친 양년 모친 허부인 다섯 아내 자식들과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앞부분의 줄거리 잘 추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본론에 전개될 내용을 얘기해야 되는데 본론에 전개될 내용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고 본론의 내용은 여기에 있는 그대로 보면 여기에 나오는 인물이 오히려 강남홍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강남이라는 인물이 속세에 있어요. 어쨌든 이 인물도 천상계에 있다고 왔겠죠? 이 지문의 내용은 강남이라는 인물이 꿈을 꾸어서 천상계로 들어갑니다. 천상계로 들어가서 여기에 지금 한 선관을 만나게 되는 거죠. 거기에는 노인을 만나게 되는 거죠. 봤더니 강남홍은 치봉리에 가서 이제 의상을 풀지 않고 쭉 앉아 있는데 여기에 한 늙은이가 이제 맞이하고 있는 거죠. 도사는 누구신지요? 라고 되어 있을 때 어쨌든 이 도사를 만나게 되고 신이한 존재 꿈을 꾸고 천상계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도사가 천상계한 도사를 통해 가지고 자신이 지금 천상 사람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꿈에서 깨어서 다시 속세로 돌아옵니다.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바로 31번으로 갑니다. 자, 이 우리가 33번 문제를 토대로 뭔가 지문을 찾았으면 시간이 없더라도 31번은 글의 서술 방식이지만 금방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벌써 천상에서 속세로 온다. 속세에서 천상으로 온다. 말이 안 되고 또 특히 천상계라는 사실을 얼마나 신이합니까? 최인호 이론상에서 비현실적인 공간, 신이한 공간이 나오면 천상이나 지옥이나 용궁이다. 환상적인 공간이 나오는 거거든요. 비현실적인 공간. 그러면 서술 방식에서도 정답 3번. 순간적으로 장면을 전환하여 사건의 환상적인 면모를 부각한다. 3번일 수밖에 없는 거죠. 뭡니까? 여기 봤을 때 누가, 어느 걸 말하는 거야? 강남홍이 잠시 꿈을 꾸었는데 짐을 보면 뭡니까? 천상 세계로 들어가서 천상세계의 신이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게 바로 요거죠. 꿈을 두고 살짝 바뀌어버린 거죠. 1번 서술자 개입 없고 대립적인 것도 아니고 내적 독백을 통해 난관 극복도 아니고 인물의 외모 묘사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여기에 있는 이 문제를 통해서 천상계 꿈해기구나 이 얘기구나. 그럼 바로 환상적인 거구나. 그럼 바로 3번 답이 탁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32번 갑니다. 자,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강남홍이에요. 계속 강남홍을 물어보겠습니다. 자, 3번 강남홍은 선관선녀들과 남천문에서 제외했다고 했는데 제외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만나지는 않았어요. 무슨 소리냐면 지문으로 이제 꿈을 꾸고 이제 천상계로 들어갔는데 천상계로 들어가 보니까 이제 왼쪽 지문에서 중간쯤에 자 이는 무슨 문입니까? 강남홍이 묻죠. 보살이 왈 남천문이니 그대는 문 위에 올라가 보라 라고 남천문으로 왔습니다. 강남홍이 보살을 따라 한 곳을 바라보니 이로리 광채 휘황한데 누각 하나가 허공의 소사권을 배공난간이며 등등등등. 자 그래서 자 이곳은 어느 곳이며 저 선관선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살이 미소 지으며 왈 이곳은 배공 누고 제일 위에 누운 선관은 문창성이고 그 다음에는 제방옥녀 천호성 등등등이다. 강남홍이 속으로 놀라왈 저 다섯 선녀는 다 천상에서 입도선관이라 어찌 저다지 취하여 잠을 잡니까? 라고 등등등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다시 만난 것이 아니라 지금 강남홍은 거기에 있는 인물들을 바라보고만 있을 뿐이지 서로 죄에 만난 건 아니거든요. 꿈을 깨어서 현실에서 만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3번 죄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33번 문제 3점짜리지만 쉽습니다. 자 33번은 보기를 참고로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했다.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윗글의 내용과 다른 거를 찾아야 되고, 아, 보기의 내용과 다른 거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포인트, 뭐뭐를 참고로 하라라고 한다면 이때는 보기가 역시 핵심이에요. 그럼 문제 푸는 방법은 보기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보기 내용과 선택지가 다 일치하면 그 다음에 이제 윗글과 일치하지 않는 걸 찾으면 돼요. 됐죠? 그러면 자 정답이 1번입니다. 강남홍이 취복루에서 꿈에 드는 것을 보아 취복루는 천상계에서 속세로 임멍하는 것이 아니고 취복루는 뭐다? 속세에서 천상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뭐냐면 지문을 봅니다. 자 지문을 보면 왼쪽 지문의 위에 강남홍이 첫날 첫 문장 이날 밤에 강남홍이 취하여 취복루에 가 의상을 풀지 아니하고 책상에 의지하여 잠이 들었더니 후련 정신이 황홀하고 몸이 정처없이 떠올라 일체 이름의 한 명산이라 등등등. 그래서 강남홍은 인간 지락이 어떠한가 라고 이제 노인이 묻는 거예요. 강남홍이 망년에 깨닫지 못하고 도사는 누구시며 인간 지력은 무엇을 이룬 것입니까? 자기는 인간 세상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인간 세상은 어땠어? 라고 물어본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는 천상세계야. 네가 살았던 인간 세상은 어때? 이걸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보살이 웃고 석장을 공중에 던지니 한 줄기 무지개 되어 하늘에 닿았거늘 보살이 강남홍을 인도하여 무지개를 밟아 공중에 올라가더니 앞에 큰 문이 있고 오색구름이 있었는지라 가는 이는 무슨 문입니까? 보살아 남천문이니 그대는 문에 올라가 봐라 등등등등 이라고 해서 여기가 이제 천상계를 천상계임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 단락의 끝부분 제 왼쪽 지문의 끝부분 중략 바로 위에 강남홍이 듣고 정신이 상쾌하여 문득 깨달아 왈 나는 본디 천상의 별인데 인연을 맺어 잠깐 하게 내려온 것이구나 라고 속세로 내려온 것이라고 깨우치는 거죠. 어쨌든 여기에 나와 있는 뭡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치복루는 지금 세속에서 꿈을 통해 뭐 세속에서 꿈을 통해 천상계로 꿈을 통해 천상계로 지금 내가 들어가고 있는 공간이지 여기에 1번처럼 반대로 천상계에서 속세로 임몽하는 게 아닙니다. 2번 볼게요. 자, 강남홍이 배공눈을 보며 자신의 정체를 깨닫는 것으로 보아 배공눈은 속세에서 임몽을 통해 자신의 정체를 깨닫게 되는 천상계 공간이지요.
됐죠? 여기는 백옥루다 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천상계에 왔네? 라고 하면서 정체를 깨닫는 거고요. 3번 보살이 강나무에게 인간 세상 인연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보살은 천상계에서 속세로의 강몽을 유도하는 신이로구나. 이거는 천상계에서 다시 속세로 내려가라 라는 거지. 넌 아직 세속의 인연이 끝나지 않으니까 세속과 더 살다 와라 이런 얘기고. 4번 허부인이 보살을 옥년봉 돌부처와 연관지는 거로 보아 이 암자를 창관한 것은 신이한 존재에 대한 속세에 대한 보답인 거. 다 맞습니다. 지문에 있는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33번에 1번입니다. 자, 34번 바꿔쓰기로 적절하지 않은 건 다 맞는데요. 그냥 이건 5번 봅니다. 5번은 자, 미음 봉황이 쌍쌍이 배하며 이거는 배한다라는 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걸 배. 그냥 길거리에서 배한다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어울리는 거 아니죠?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5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고전소설도 우리가 일단은 뭐 읽어는 봐야 되겠지만 뭐를 통해서 33번의 보기를 통해서 이런 맥락이구나 라는 걸 통해서 글을 읽어가면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전소설도 끝냈습니다. 자, 현대소설로 넘어갑니다. 이제 현대소설 현대소설은 이청준의 소문의 벽입니다. 이제 독재와 관련된 건데요. 독재 관련된 게 오랜만에 나왔네요. 제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너무 매년마다 안 나와서. 그래서 저는 작년에도 이청준의 소문의 벽을 열심히 강의했는데 또 안 나와서 올해는 포기했더니 여기에 나와버렸네요. 자, 이청준의 소문의 벽입니다. 자, 우리가 35번부터 37번까지 세 문제인데 이것도 역시 문제를 먼저 보고 힌트를 얻으면 됩니다. 현대소설도 자 37번 같은 보기 문제를 통해서 아, 이 소설이 어떤 시대를 다루고 있고 이 주인공 인물의 종류는 무엇이고 여기서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청준의 소문의 벽이라는 작품을 전혀 모른다고 할지라도 푸는 원리 37번의 보기를 보고 선택지를 봤을 때 아, 이 소설의 핵심이 뭔가 라는 걸 어느 정도 추론해내고 다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야 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7번 설명부터 할게요. 37번 봤더니 보기 정신적 외상 상처는 트라우마는 충격적 경험의 기억이 무의식에 잠재되었다가 정신적 병증의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모습을 드러낸다. 그 기억은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 이를 자꾸 기억 들추어서 말문을 트게 하는 것은 정신적 병증의 치유에서 중요하다.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공동체의 위기상황으로 인해서 발생한 정신적인 외상에 대해서 말문 트기가 요구된다. 이런 점에서 소설은 개인의 아픔은 물론 사회적 병증을 치유해가는 개인적 사회적 말문트기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 2, 3, 4, 5번을 또 쭉 읽어보면 아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어떤 내용인 걸 갖고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면 37번을 지금 풀진 않겠지만 37번의 보기의 내용을 토대로 아 어떤 내용이구나. 지금 정신적인 상처를 갖고 있구나. 그러면 정신적인 상처의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게 무의식적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그래서 자꾸 이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말문을 트고 이 말문을 트는 것이 바로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다. 이거는 개인적인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되지만 사회적인 아픔의 상처도 치유하는 거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됐죠? 그랬을 때 1번 전집불의 공포를 강하게 느끼는 박주는 일방적인 진술을 강요하는 듯한 사회적인 상황에 직면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상징하는 인물이겠군. 그러면 정신적인 상처를 갖고 있구나. 뭐 마이너스 사회. 사회적으로 사회로부터 지금 강요를 당하고 있는 마이너스 상처를 갖고 있구나. 2번 전집불의 공포와 소설 작업의 관계에 주목해보면 소설 쓰기를 통한 박준의 자기 진술은 치유 방법으로서의 말문특이라고 볼 수 있겠네. 내가 내 스스로 내 얘기를 말을 트는 건데 직접 말하는 거지만 그걸 글로 말을 한다는 얘기죠. 치유하기 위해서. 3번 자기 진술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박준의 고백은
일방적일 수밖에 없는 자기 진술의 사항 속에서 정신적인 외상이 환기된다는 점. 자기 진술을 강요당하고 있다? 그럼 내가 상처가 있어, 정신의 외상. 근데 그게 다시 떠오른다는 얘기지. 강요라는 거, 일방적이라는 건 안 좋은 건데, 그 안 좋은 거, 정적인 상처는 안 좋은 거로부터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 안 좋은 것이 또 생긴다는 거지. 일방적인 강요. 그럼 그 이전의 과거도 일방적인 것 때문에 생겼다는 거지. 유년의 기분 나쁜 기억이 전쟁으로 인한 공동체의 위기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는 설정을 통해 박준의 정신적인 외상이 사회적 차원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사회적인 차원, 전쟁, 사회적인 거잖아요. 관련이 있는 거죠. 5번, 정신적 외상의 최초 원인을 밝히기 위해 김 박사가 박준의 과거 기억을 진술하게 할 계획을 세웠다면 이는 위험한 질문을 회피하기 위한 말문 특이 방법을 모색한 결과다. 위험한 질문을 회피하게 한 게 아니겠죠. 과거 기억이라는 건 상처인데 그 상처는 아프지만 들추어 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말문특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번 같은 경우가 쉽게 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 37번 보기와 선택지를 통해서 아하, 그럼 여기에 주인공 박준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박준이라는 주인공이 정신적인 상처를 갖고 있는데 지금 정신적인 상처를 지금 자꾸 끄집어내서 말문을 특이해서 치유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박준의 현재 상황은 과거에 그런 뭐 과거에 상처가 있었다. 근데 그 과거의 상처가 뭐였더라? 무의식적으로 잠재된 게 봤더니 공동체 위기 상황, 전쟁과 관련돼 있었더라. 사회적인 거더라. 그런데 지금 박준의 현실의 상황에서도 또 뭐다? 지금 일방적으로 진술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죠. 그랬을 때 박준은 지금 말은 못하지만 뭐하고 있다? 이런 일방적인 진술을 강요당할 때 뭐? 과거, 이 과거의 상처가 떠올라서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이 고통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말특위로 뭐를 하고 있다? 박준은 글쓰기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지금. 오케이? 자, 그럼 이것을 토대로 한번 보도록 하는데 이 전체 내용이 바로 뭐냐면요. 나란 인물이 나오고 또 뭡니까 여기에 의사가 누구죠? 김 박사. 나가 나오고 김 박사가 대화를 합니다. 김 박사는 이제 전지부를 통해서 박준이 지금 공포를 느낀다는 것은 과거에 전지불과 관련되어 있는 무슨 공포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고 나라는 인물은 그것만이 아니라 뭐 지금 박준이 글쓰기 하고 있지 않느냐 글쓰기와 요 전지불이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도 확인해 봐라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김 박사는 무시하고 있죠. 그래서 나 역시도 김 박사가 이렇게 전지불만 가지고 과거를 추론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A 부분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A 부분에서는 이제 박준이 어렸을 때의 기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야기를 하는 건데 A 부분에서 앞부분에는 앞단락은 이제 과거 전쟁의 상황에서 이제 질문을 강요당하고 있는 거죠. 특히 어머니가 너는 어느 편이냐? 라고 강조당 전지불을 비추면서 이제 너는 아군이냐 적군이냐 공비냐 그래서 어머니는 전지불을 비추고 있는 사람 이 전지불을 비추고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 사람이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는 답을 할 수 없는 상 그래서 굉장히 공포스러웠던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떠올리면서 뒷부분에서 누구 뒷부분에서 나는 요즘 나의 소설 작업 중에도 가끔 그 비슷한 느낌을 경험하곤 한다. 내가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이 마치 그의 얼굴을 보이지 않는 어쩌고저쩌고 전지불 앞에서 일방적으로 나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만 같다. 문학행위란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그런데 나는 지금 어떤 전지불 아래서 나의 진술을 행위하고 있는지 때때로 엄청난 공포감을 느낄 때가 많다. 지금 나는 여기에 있는 박준이라는 인물은 글쓰기를 하고 있는데 글쓰기라는 건 내가 지금 말을 하는 거랑 똑같은데
어떤 전지불이 나를 강요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사회. 이게 바로 독재사회. 여기 나오지 않지만 독재사회거든요. 독재사회. 이 독재사회가 지금 숨어서 잘 보이지 않은 채로 뭐다? 나를 지금 글쓰기를 강조하겠단 말이지. 그래서 이때 글쓰기를 내가 볼 때는 민주화,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민주화에 저항하는 글쓰기냐? 아니면 저항하지 못하는 글쓰기냐? 나는 지금 누구한테 강요당해서 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막 글을 써야 되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놓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박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35번부터, 자, 전체 내용은 알겠죠? 지금 김 박사가 박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의 공포가 어디서 온 거냐 얘기하는데 서로 신뢰를 못하고 있는 것이고, 뒷부분의 페이지에 와서는 뭐냐? 여기 김준? 이름이 누구죠? 여기 지금? 박준? 박준이 과거에 이 공포가 전쟁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게 하게 하고 있는 거죠. 박준이 이야기, 자신의 말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고 자신의 과거와 전지불 공포와 지금 자신의 글쓰기가 동일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상황이 동일하다고. 그럼 35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1번. 김 박사는 박준이 느끼는 공포감의 비밀을 밝힐 방법을 찾았다고 믿는다. 1번이 답입니다. 자, 앞부분에서 질문에 어디 있습니까? 자, 질문의 위에 중간 단락에 있습니다. 중간 단락 보면,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문제는 박준이 무엇 때문에 그 전지불을 공포를 느끼게 되는지 그걸 알아내는 것이겠군요. 그게 바로 박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신 최초의 갈등 요인 아니겠습니까? 옳은 말씀이에요. 전지불의 비밀이야말로 박준 씨의 치료에 무엇보다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지요. 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전지불로 지금 치료의 열쇠가 됐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5번에 1번이 됩니다. 2번은 김 박사의 말을 들은 나는 그의 치료 방안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반박을 하거든요. 뭐라고? 아까 읽었던 뒷부분에 보면 앞페이지에서 하지만 어젯밤 박준이 전지불을 보고 놀랐던 것만으로는 그가 어째서 그것에 대해 공포감을 지니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전지불의 공포라는 것이 박준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인지 아직 설명할 수 없으신 것 아닙니까? 라고 말했지. 아직까진 그런 셈이죠. 역시 그의 소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했지만 관심 없으니까 믿지 않는 거죠, 이제. 3번. 박준이 어둠 때문에 발작을 일으킨 일이 있음을 김 박사는 알지 못하고 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앞부분에 하고 있죠. 어둠과 전지불. 4번. 어머니의 입장이 절망적인 것은 아들의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아니라 지금 전지불의 상황 속에서 L 부분에 있죠. 전지불을 어머니 얼굴에 비쳤을 때 당신은 누구의 편이냐는 것이었는데 A 부분. 자, A 부분의 윗단락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때 얼른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전지불 뒤에 가려진 사람이 경찰대 사람인지 공무집을 구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지만 어머니는 상대방이 어느 쪽인지 정체를 모른 채 대답을 해야 될 사정이었다. 어머니의 입장은 절망적이었다. 그래서 절망적인 거지. 대답을 할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들을 못 구해서가 아닙니다. 5번, 신문지 조각을 읽는 나는 궁금해하는 사실과 기사의 내용이 거리가 있어서 실망하는 것은 아니고, 내용이 찢겨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다시, 자. 그 13페이지에 위에 두 번째 단락.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신문지 조각을 못에서 빼어냈는데 그러나 금세 실망이 되고 말았다. 왜? 기사는 별로 읽을 만한 곳이 남아있지 않았다. 대부분의 기사가 다른 조각으로 찢어져 버리고 없었다. 기사가 없었기 때문인 거죠. 내용이 달라서가 아니고 답은 1번입니다. 36번. 자, A의 서사적인 기능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A 부분에서 앞부분에서는 과거에 박준이 지금 전쟁 상황 속에 6.25때 어머니와 함께 전지불을 비춘 인물들로부터 대답을 강요당했다는 거죠. 너 어느 편이야? 라고. 그런데 지금 현재 자기가 글을 쓰는 것도 무언가 보이지 않는 전지불에 의해서 이 보이지 않는 사이에서 뭘 써야 될지 강요당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주인공의 두 경험. 한 번은 과거 전쟁 때, 하나는 지금 소설 쓰고 있을 때, 연관 지어서 사건의, 두 경험을 연관 지어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단서를 제공하고 있죠.
1번, 36번은 그래서 답이 3번이고요. 1번은 특정 지역을 배경으로 설정하여 공간의 상징, 이건 공간의 의미가 없고 공간이 안 나옵니다. 인물의 행동을 객관, 객관 나오면 탈락. 4번, 동일한 사건을 다각적으로, 아니고요. 이질적인 시선을 대비한 것도 없습니다. 정답은 두 개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3번이 되는 거죠. 37번은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일단은 이 문제가 또 정답을 찾을 때 보기 참고 윗글 적절이면 그런데 적절하지 않은 거면 답을 찾을 때 일단은 보기와 다른 것부터 찾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5번이 봤더니 5번이 보기와 다른 거죠. 5번은 보기는 뭐라고 말했냐면 정신적인 과거의 상처가 아프더라도 그걸 끄집어내서라도 말은 하게 해야 그것이 치유의 과정이 된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5번 보니까 정신적 외상의 최초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김 박사가 박준의 과거 기억을 진술하게 할 계획을 세웠다면 이는 위험한 질문을 회피하기 위한 말문트기 방법을 모색한 거 아니죠, 지금. 위험한 질문을 회피하기 위한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위험한 질문이 뭔지도 우리는, 자, 위에 지문 와봅니다. 지문 와보면, 위에서 한세 번째 단락에, 당신은 아까 내가 위험한 질문이라고 한 말의 뜻을 아직 잘 알아듣지 못한 모양이다. 그렇다면 내가 좀더 설명을 하겠다. 아마 기자의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연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박준 이야기를 꽤 길게 계속하고 있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내가 위험한 질문이라고 한 말의 뜻, 이때 위험한 질문을 회피하기 위해서 세웠다면 말문트기가 아닌 거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기 내용 자체 봤더니 어쨌든 회피가 아니라 지금 무언가를 자꾸 떠올리게 해서 관련 지어서 말문트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 나머지는 다 보기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질문을 회피하기 위한 말문은 아닙니다. 그걸 알아주면 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소설, 현대 소설도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설도 우리가 보기를 통해서 아, 이 소설이 어떤 맥락을 갖고 있구나라고 한다면 좀더 쉽게 답을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고전시가로 가보겠습니다. 고전시가. 자, 고전시가는 이제 세 문제가 나왔는데 쉽죠? 고전시가도 똑같습니다. 고전시가는 문제를 보고 선택지를 보고 우리가 이 화자가 처한 현실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하나는 일단은 이별, 귀향 또는 남녀간의 이별. 또한 가지는 바로 자연 속에, 새 속을 버리고 자연 속에서 무역하는 삶. 세 번째는 이제 새 속에 또이 탕가놀이라든가 양반, 간신배들을 비판하는 풍자 비판. 이세 가지로 거의 압축이 되거든요. 여기는 바로, 뭡니까? 이별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고전시가도 어려워하지 말고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보기를 보고 힌트를 찾아가자라는 거죠. 그럼 보기를 보고는 40번의 힌트를 찾을 수는 없고 오히려 39번이 힌트입니다. 39번. 39번이 힌트인 이유는 기준이 되는 거죠.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나머지 네 가지는 분명히 뭐가 됩니까? 이 시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한 시가 여러 개가 같이 나왔다는 건 대부분 같이 묶이는 거죠. 두개 이상 나오면 무조건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39번을 풀면 38번도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39번. 자, 먼저 봅니다. 간단하게. 가의 첫 말리는 머나먼 길에 고운님 여의옥거는 과정의 표현을 통해 님과 이별한 상황. 님과 이별이네요. 나머지 필요 없네. 그러면 4번도 봐. 나의 홍안을 어디 두고 백골만 붙였는가 하는 시어를 대비해서 화자의 무상감. 등등 이렇게 돼 있네. 그럼 뭔지 잘 몰라도 일단은 아하 이것이 가와 나만 봐도 이별이구나. 그러면 가에서는 어쨌든 이별인데 나를 봤더니 백골이 나오니까 죽음을 통한 이별이구나. 이별에도 우리가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 죽음을 통한 이별, 고향과 이별 이렇게 세 종류가 있거든요. 그때는 지금 여기에 가는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이라면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죽음을 통한 이별이라는 정도를 39번
1번, 2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 우리가 가나다는 전부 다 이베랑하는 거구나 라는 걸 토대로 이제 문제를 풀어가면 38번도 바로 답이 보이죠. 38번부터 볼게요. 가와 다부터 공통점. 이 공통점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뭐를 봤어야 된다? 먼저 39번 문제를 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9번 문제 아직 안 풀었습니다. 39번 문제를 봤더니 이별이 확실했다. 그럼 이별과 관련되는 선택지가 몇 번이에요? 답이 1번. 대상의 부재. 대상의 부재라는 건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이별. 이별을 다른 말로 대상의 부재거든요. 대상의 결핍이거든요. 기본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럼 안타까움, 그리움. 그래서 1번, 이별, 그리움에 관한 1번이 답이 됩니다. 나머지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39번을 풀겠습니다. 39번을 풀기 위해서 일단은 대충 선택지를 통해서 이별이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39번도 답이 쉽게 딱 보여야 되는 거예요. 39번에서도 우리가 지금처럼 가와 나에서 설명으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풀 때는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성격이 다른 걸 골라내면 돼요. 성격이 다르다는 말은 바로 뭐냐면 자, 아하, 이거는 처한 현실이 이별이구나. 그럼 이별과 그거에 대한 그리움, 슬픔을 주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주제와 관련되지 않은 내용을 이야기하면 그냥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5번이 답이거든요. 5번 보세요. 나는 나의 잔자와 권할 리 없으니 몰라도 각박한 세태의 세태의 제시를 통해 속세에서 벗어나거든. 이건 뭐야? 우리 체인호 이런 상으로 말한다면 선택지 5번은 무역이거든요. 무역, 자연친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명히 선택지가 38번 봐도 이별이고 가나만 봐도 이별인데 5번이 갑자기 뭐 무역 자연친화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선택지만 봐도 답은 몇 번? 그냥 5번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일일이 하나하나 또 해석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1번, 39번에 1번 볼게요. 천만리는 머나먼 길에 고님 여유였고는 과장된 표현을 통해 님과 이별. 가, 천만리 머나먼 길 고님과 이별했다. 그럼 고님이 나왔기 때문에 무슨 이별이야. 근데 그 길이 정말로 천만리는 아니거든요. 그만큼 그립다. 이런 걸 솔직히 말하면 뭐냐면 공간의 거리감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적인 깊이를 드러낸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만큼 그립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그립잖아. 옆집에 있으면 안 그립잖아요. 그렇죠? 자, 2번 가의 저 물도 내 안 같아야 인간과 자연물의 동일시를 통해 저 물이 내 마음과 똑같다 이런 말이잖아요. 동일시 된 거잖아요. 그럼 자 봤더니 자 다시 가에서 저 마지막 종장 저 물도 내 마음 같아서 밤새 울고 있구나 감정이입이고 저 물과 내 마음의 슬픔을 같이 동일시하고 있는 거죠. 3번 가에서 밤길 내놓다는 캄캄한 밤의 속성을 통해 화자의 암담한 신경 뭔지 모르지만 지금 이별했다 무조건 암담하고 슬픈 거잖아요. 오케이? 그렇다라면 일단은 가 자, 저 물도 내 안 같아요 울면서 밤길 내놓다 밤길에 흘러가고 있다. 밤이니까 암담한 심정이죠. 4번 이제 나를 봅니다. 청초에 우거진 골짜기에 자느냐 누워있느냐. 청초 우거진 골짜기는 이제 무덤입니다. 홍안. 홍안 밑에 나왔죠. 젊어서 혈색이 좋은 얼굴. 미인의 얼굴은 어디 가고 뼈골만 묻혔느냐. 이 무덤 속에서 죽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홍안이. 술잔을 잡아 권할 사람이. 잔할, 권할 사람은 홍안이죠. 그 여인이겠죠. 홍안. 이쁜 여인이 없으니 그것을 슬퍼하느라 죽음을 통한 이별의 슬픔이죠. 그래서 4번. 홍안과 백골은 대비죠. 홍안은 좋은 거죠. 살았을 때 이쁜 거. 백골은 죽어 없어진 거니까요. 대비. 그래서 5번의 답. 술잔을 잡아 권할 리 없으니 이 말은 이제 권할 사람 나하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 술 마시던 사람이 없어 슬프다는 얘기지 무역의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39번의 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어도 쉽게 5번으로 딱 나왔어야 됩니다. 이제 40번으로 갑니다. 자, 40번 다와 보기를 비교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시와 보기를 비교하라. 그럼 보통
두 개의 신은 같은 맥락으로 묶여야 되는데요. 잘 봤을 때 다 같이 잠깐 볼게요. 흥망이 유수하니 흥하고 망하는 것이 흐르는 물과 같더니 또 여러 번 있으니 많을 때도 추초로다. 많을 때라는 정자의 고려 왕터의 가을 풀만 무성하다. 고려가 멸망했다는 거예요. 500년 왕업이 목적에 부처시니 500년 왕업이라는 것도 이렇게 500년이 나오면 고려의 멸망에 관한 얘기예요. 고려의 역사 500년이 지금 목동의 피리소리만 남아있고 석양이 지는데 해가 지는 거 많이 났잖아요. 객, 화자죠. 자기 신을 객이라고 표현한 거죠. 눈물겨워하노라 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뭐다? 아하, 여기에 다의 내용은 나라가 패망. 어쨌든 나라가 없잖아요. 나라를 잃어버린 거죠. 나라 패망에 대한 슬픔을 드러내고 있고요. 복인은 홍진에 묻힘 상충곡 다 알죠? 상충곡 나오면 무조건 뭡니까? 상충곡. 상. 봄상자, 아, 봄춘자, 이거 감상할 상자. 자연을 지키는 것 때문에 무욕, 자연친화, 풍류입니다. 딱 제목 보자마자 나와야 되는 거예요. 1번. 다와 복인은 동일한 음보, 리듬감. 비슷하겠죠? 3번입니다. 흥망이 끊어, 1음보. 유수환이 끊어, 2음보. 많을 때도 끊어, 3음보. 추초로다, 4음보. 이런 식으로. 여기 똑같이 복이 홍진에 끊어, 1음보. 무침분내 끊어. 인해생에 끊어, 어떠한 거 끊어. 사음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번, 다는 보기와 달리 이질적 공간을 대비해서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이질적인 공간 다 없습니다. 많을 때가 나왔으면 또 다른 공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없어.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다에서는 침울한 분위기. 왜? 마이너스 정서지. 우리가 고전에서 현대시도 마찬가지지만 화자의 정서는 99% 마이너스인데 지금 상충곡 같이 무역 풍류일 때만 플러스 정서거든요. 그러면 다에서는 침울한 분위기고 복에서는 들뜬 분위기죠. 풍류랄 미칠까 못 밀칠까라고 두 번째 행수에 나와 있죠. 풍월주인이 된다고 되어 있고 좋습니다. 아, 4번 다의 석양은 화자의 정서를 심화한다. 석양이 해가 지는 건데 뒤에 문장 눈물겨워하느라. 그러면 석양 해가 지고 지는 거 마이너스 지금 내가 나라 잃은 슬픔 마이너스 심화되고 있죠. 보기의 석양은 경치를 돋보이게 한다. 왜?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석양리에 푸르다. 도와 행하는 석양리에 피어 있다는 말은 석양이 지는 가운데 복숭아 벚꽃은 더 붉고 아름다워지는 것 때문에 무조건 플러스죠. 5번 다는 화자가 혼잣말을 하는 방식이고 나라 패망이라는 슬픔을 혼자 떠들고 있는 것이고 보기는 화자가 청자에게 말을 건넨다. 첫 문장에서 홍진의 묻힌 분내 세 속에 살아가는 묻혀 살아가는 사람들이여 인내생이 어떠한고 라고 묻고 있거든요. 그 홍진의 묻힌 분내 사람들에게 그래서 청자에게 말을 건네고 있죠. 그래서 40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고전 시간까지 끝났습니다. 자, 41번부터 48번 현대시입니다. 우리 현대시도 역시 고전 시가와 동일하게 여러분들 그 문제를 먼저 보고 문제에서 이 시의 화자의 어떤 처한 현실이라든가 태도 등을 쉽게 찾아가면 정답은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42번과 43번이 각각의 힌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면 훨씬 쉽습니다. 풀진 않지만 42번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43번을 통해서 나도 한번 알아볼게요. 파초우는 조지훈이 스스로 방랑시편이라고 했던 작품들 중에 하나이다. 이 작품의 화자는 자연을 떠돌면서 자연과 교감하는 자로 저녁에도 소리를 매개로 자연과 교감하면서 자신을 성찰한다. 그의 이런 태도는 자연과 하나가 되려는 것이지만 현실에서 벗어나 자연에 은둔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럼 보기 내용 봤을 때 가시는 화자가 자연과 교감하는 건데 이건 기본적으로 다 알죠? 그러면 자연과 교감한다는 말은 곧 다시 말하면 이건 뭐다? 자연의 현실을 버리려 마이너스 현실 언제나 마이너스 현실을 버리고 자연 속에 운운하려고 하는 거다.
세속을 버리겠다는 마이너스라는 얘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내가 방랑하는 이유가 바로 뭐다? 세속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세속이 어디에도 마이너스. 우리 기본이잖아. 시에서는 언제나 마이너스 현실 속에 있다. 이 마이너스 현실 속에서 나는 그래서 어디에도 갈 수 없다. 방황하고 있다. 내가 갈 곳이 있다면 자연뿐이다. 자연은 풀었을 테니까. 이런 내용이죠. 우리 43번 볼게요. 43번을 통해서 나아시를 보면 사평역에서 화자는 대합실에서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공감 어린 시선으로 바라본다. 공감이죠. 연민, 연대. 화자는 이런 시선으로 불빛, 눈 등을 바라보며 고단한 삶을 견뎌내는 사람들 속내에 주목한다. 그럼 여기는 별빛이라든가 눈이 풀었으네요. 요거를 보면서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마이너스,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럼 민중이겠죠. 소시민이겠죠. 이들의 삶이네. 요들은 소시민들은 요 눈을 보면서 고단한 삶을 극복해내고 있다. 그래서 이들을 지금 뭐야? 화자인 내가 보고 있는데 이들에게 공감을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네요. 다시 말하면 연민의 감정, 연대의 감정을 가지고 있네요. 자, 그래서 한 줌의 눈물은 그들을 위해 화자가 바치는 작지만 진심 어린 하나의 선물이다. 화자가 이들을 보면서 눈물을 던져주고 눈물을 흘리고 있네요. 그 눈물이라는 게 곧 다시 말하면 또 뭡니까? 공감, 연민이거든요. 이건 기본적으로 다 아는 작품이잖아요. 이거 연민. 됐죠? 자, 그렇다면 쉽게 풀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자, 41번. 두 작품이 같이 나왔지만 같이 묶이지는 않았네요. 같은 내용으로 41번. 우리 표현 발상 물어보는 겁니다. 41번은 이제 표현과 발상인데 자,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가는 자, 정답만 봅니다. 적절한 거 쉬우니까 정답 4번입니다. 자, 가는 현재 마주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나는 과거의 순간에 대한 화자의 그림이 나타나 있다. 가는 지금 무엇을 바로 보고 있냐면요. 가의 네 번째 연을 보면 자, 아니 세 번째 연 창 열고 푸른 산과 마주 앉아라. 지금 나는 푸른 산을 맞이하고 있어요. 바로 앞에 보고 있는데 들어도 싫지 않는 물소리기에 날마다 바라도 그리운 산아. 지금 내가 그리워하는 건 그 푸른 바라보고 있는 산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에서 보면 과거 순간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은 A 부분의 끝부분에 자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웠던 순간들, 과거의 순간들을 그리워하고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쉽게 4번입니다. 1번은 왜 틀려? 가는 나와 달리 비유를 통해 사물에 대한 인식. 가에는 비유가 없고요. 나에는 금음처럼이라는 비유가 있죠. 그래서 비유 또는 단풍잎 같은 이런 비유가 오히려 나에 있고요. 2번 나는 가와 달리 시상전개면에서 역동적인 분위기가 정적인 분위기로 바뀐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에서 역동은 아예 나와 있지가 않지요. 그냥 기차역에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만 내가 관찰하고 있는 거니까 3번 가는 하강의 이미지 나는 상승의 이미지 나에서도 지금 뭡니까 눈꽃 눈이 내리는 순간들 단풍잎이 떨어져 내리는 순간들 하강의 이미지입니다. 상승이 아니죠. 그러면 가에서는 과연 하강일까요? 봤을 때 성긴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하강의 이미지가 약간 있습니다. 자, 5번 가와 나는 모두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을 반복하여 독백적인 어조의 변화를 준다. 모두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다. 그러면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은 가겠죠. 외래에 흘러간 한 송이 그럼 이 밤을 어디 매서 쉬라라던가 어디서 쉬라고 할 것인가. 자, 숨이 상관이면서 가에서는 자신에게 자신의 질문을 던지는 독백체지만 나에서는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41번은 정답이 4번입니다. 42번 보기를 참고해서 이 문제도 잘 보세요. 자, 문학은 다 똑같습니다. 보기를 참고해서 봤더니 가를 이해했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 그럼 답을 찾을 때 일단은 보기와 일치하지 않는 것 찾아야 되고 보기 내용이 선택지가 다 맞다면 그 다음에 가와 일치하지 않는 걸 찾으면 됩니다. 자,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자, 어디 매는 자연세계를 방랑하는 화자가
벗어나고자 했던 현실 공간을 가리킨다. 그러면 이거는 말 그대로 보기에 그대로 다 있습니다. 여기는 1, 2, 3, 4, 5번이 보기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보기와 틀린 건찰 수가 없고 이제 윗글과 다른 걸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때 화자가 벗어나고자 했던 현실 공간이라는 건 보기에 있기 때문에 맞는 얘기인데 과연 그 어디매가 현실 공간이냐 이상세계냐를 따져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봤을 때 가시로 와보면 우리가 온 아침 나의 꿈을 스쳐간 구름 이 밤을 어디매서 쉬리라 던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 스쳐가던 구름은 이 밤을 지금 어디쯤에서 쉬고 있을까? 구름은 현실에서 떠나서 구름은 어딘가에서 쉬고 있을 것이다. 그럴 때이 어디매라는 것은 현실을 벗어난 구름이 가서 쉬고 있는 그 어디가 되는 거죠. 현실을 벗어난 그 어디가 되는 것이지 이 어디매는 현실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42번에 5번이 되는 거죠. 1번 봅니다. 그러면 이 밤을 어디매서 쉬리란 거는 화자가 한 송이 구름의 방랑자로서 자신의 심정을 투영하고 있다. 그러면 그 구름이 되어서 나는 구름이 되어서 방랑하고 떠도는데 지금 구름이 가서 어딘가에 쉬는 것처럼 나는 지금 현실을 떠나서 어딘가에 쉬어야 될 것인가? 이런 의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 어딘가라는 건 현실을 떠난 그 어딘가죠. 2번 성김 빗방울이 후두기는 소리가 저녁 어스름과 어우러져 화자의 성찰이 이루어지는 배경. 성찰이라는 보기가 나와 있고요. 감각적으로 제시했단 말은 감각이란 말은 후두둑이라는 건 소리고 저녁 어스름은 시각이고 어쨌든 감각이 있는 거죠. 그럼 빗방울이라든가 저녁이라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화자의 마이너스 심정을 드러내고 있는 거고요. 3번 3년과 사연 화자가 푸른 산을 대하는 태도에서 화자가 자연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 푸른 산을 매일 들어도 싫지 않다고 좋다고 말했으니까 자연 나무 조금 풀었잖아요. 됐죠? 4번 들어도 싫지 않은 물소리는 화자가 자연과 교감하여 자연의 소리를 통해 탁인한 거죠. 보기에 있는 내용이고 역시 맞는 내용이고 그러면 여기서 1, 2, 3, 4번만 딱 보더라도 나는 지금 자연 한 송이 구름처럼 돼서 자연과 교감하면서 언제나 푸른 산을 지향하면서 구름처럼 어딘가에 난 떠나고 싶은 거지 현실에 벗어나서 그런 거죠. 이 어디매가 현실을 벗어난 그 어디매가 되는 거죠. 자연이 되겠죠. 그래서 42번은 답이 5번이 되는 거고요. 43번.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답은 3번입니다. 자, 비에서 화자는 눈꽃의 화음이 열악한 상황을 드러낸다고 보고 있으므로 이거는 역시 똑같습니다. 보기를 참고하고 그런 다음에 낯이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일단 이건 보기와 다른 것부터 골라내면 되는데 3번이 바로 그런 케이스죠. 왜냐? 비에서 화자는 눈꽃의 화음이 열악한 상황을 드러낸다고 보고 있으므로 한 줌의 눈물은 그러한 상황을 극복해내려는 화자의 의지 라고 되어 있는데, 자, 한 줌의 눈물은 화자가 어린, 진심 어린 하나의 선물이라는 것이지, 이게 상황을 극복해내려는 거하고는 관련도 없고, 더 중요한 거는 눈꽃의 화음이 열악한 상황을 드러낸다고 되어 있는데, 보기 내용은 불빛과 눈등을 보면서 고단한 삶을 견뎌내는 거라고 그랬어. 그러면, 불빛과 눈은 플러스란 말이죠. 플러스야. 그럼 이때 눈꽃의 화음이 열악한 상황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눈꽃이에요. 플러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 정확히 말하면 이 눈꽃의 화음은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지문으로 와, 실제로 시를 와 보면 비의 끝부분. 그래, 지금은 모두들 힘들지만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눈꽃, 아름답게 내리는 눈꽃을 보면서 그나마 위안을 삼는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지금의 슬픔을 이겨낸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눈꽃의 화음은 우리가 뭐 여기서 열악한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위로의 존재, 복에 나온 그대로 고단함을 이겨내는 존재, 이런 걸로 봐야 되는 거죠. 고단함을 이겨내게 하는 그런 대상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1번 A의 한 줌의 톱밥이 불을 피우는 데 쓰여 추위를 견디게 해주는 것처럼 한 줌의 눈물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든 상황을 견디는데 위로가 되는 거죠. 실제로 극복하게 해주는 것이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 연민이잖아요. 2번 B에서 화자가 사람들의 속내를 잘 이해하는 것을 보면
한 줌의 눈물은 할 말이 있는데도 침묵하는 사람들의 속내에 화자가 공감, 보기에 공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소심히 나오면 그들과 연민, 연대, 공감이 되는 거죠. 속내 잘 이해하는 거죠. 4번, 시에서 화자가 지난 날을 호명하며 한 줌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 한 줌의 눈물은 고단한 현재를 견뎌내게 해주는 힘이 과거의 추억처럼 소박한데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면 시에서 한 줌의 눈물은 고단한 현재, 한 줌의 눈물은 고단한 현재를 견뎌내게 해주는 힘이 과거의 추억 속에 있다. 내가 과거를 호명한다는 것은, 과거를 부른다는 것은 과거의 추억 속에 어쨌든 힘이 있다. 견뎌내게 하는 게 힘이 있다라는 거죠. 5번, A에서 C로 전개되면서 화자가 불빛 속에 한 줌의 눈물을 던지는 것으로 보면 한 줌의 눈물은 삶의 고단함을 견뎌내는 힘을 보태고자 하는 화자의 진심이 담겨 있다. 위로, 연민, 도와준다는 개념의 한 줌의 눈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기에서 한 줌의 눈물은 그들을 위해 화자가 바친다. 그러면 그들을, 이 소시민들 위해서 괴로운 소시민들을 바치는 것은 위로를 해주기 위한 것이고 조금이라도 그들이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는 내용이죠. 됐죠? 그렇지만 3번에서처럼 한 줌의 눈물 그 자체가 상황을 극복해내려는 화자의 의지는 아닌 거죠. 화자가 그들에게 보내는 거지 화자 것이,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격이 다른 건 43번의 정답이 3번입니다. 이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보기와 다른 성격은 3번이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뭐 가시는 세속을 버리고 떠드는 방랑, 뭔가 자연세계로 가고 싶은 얘기고, 나에서는 소시민들이 콜록이고 지금 감기 콜록이고 힘든데 말은 하지 않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들은 눈을, 저기 막 별빛을 보거나 눈꽃을 보면서 위로를 삼고 있고, 그들 위해서 나는 지금 뭐다, 톱밥 난로 따뜻하게 재펴주고 한 줌의 눈물을 던져줘서 그들의 뭐 힘든 상황을 위로해주고 조금이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연민과 연대의 감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화자가 지금 관찰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작품을 쉽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은 시라는 건 여러분이 해석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지금 42번, 43번처럼 명확하게 힌트를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접근만 하면 쉽게 답은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 수필을 보도록 합니다. 44번부터 45번. 이건 A형하고 똑같습니다. A형도 44번부터 45번. 이건 A형도 44번에서 45번입니다. 자, 우리 보통 시곡이 나왔는데 이번엔 수필이 나왔네요. 수필 똑같습니다. 여긴 두 문제가 나왔는데 45번을 먼저, 역시 보기 문학이니까 먼저 보면 여기에서 뭡니까? 이 인물이, 글쓴이가 소를 통해서 자신의 권태, 불나방을 통해서 자신의 권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권태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45번은 핵심, 이 글의 핵심 내용을 물어본 거고 44번은 이 글의 표현 방식을 물어본 겁니다. 이 글의 전체 내용은 중략 윗부분에서는 내가 지금 소를, 여기에 있는 글쓴이가 소를 보면서, 소가 지금 대세김질하는 걸 보면서 얘는 얼마나 권태로운 얘냐, 도대체 얼마나 권태로우면 자기가 먹었던 걸 다시 대세김질해서 먹냐, 그러면서 곧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는 거고, 반대로 중략 이후에는 불로 달려드는 불나방, 불나비를 보면서 불로 달려들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열정이 있다는 건데, 열정이 있는 건데, 그것을 따라, 그것을 봤을 때 나랑 비교해보면 나는 지금 글쓴이는 달려갈 불 자체가 없다. 나의 목표, 대상, 열정을 불사를 그런 대상조차 나는 가지고 있지 않다. 열정의 대상이죠. 이런 대상 자체가 없다. 그래서 나는 지금 열정이 없기 때문에 난 또 그래서 권태로울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또 내일이 겁이 난다. 내일이 두렵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 전체죠. 화자의 권태를 소화 얘기하면서 동일시하는 것이고, 대생절한 현상.
불나비가 불에 달려드는 모습을 보면서 열정이 있는데 나랑 대비를 통해서 나는 달려들 곳이 없다라고 또 권태롭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44번. 44번은 1번이 답입니다. 비유를 활용해서 대상의 속성과 관련된 상념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유를 했는데 소를 뭐라고 비유했냐면 최대의 권태자다라고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불나비는 또 뭐라고 비유를 했을까요? 마치 흉맹한 형리처럼 나는 그 형리를 피할 수 없는데 오늘이 되어버린 내일 속에는 어쩌고저쩌고 쭉 있고 뭡니까? 여기 불나비는 불나비가 달려들어 불을 끄는데 불나비란 놈은 사는 방법을 아는 놈인데 어쨌든 불나비를 뭐 정열의 생물이니 말이다. 그래서 불나비를 정열의 생물에 비유를 하고 있고요. 등등등. 어쨌든 특히 소를 권태자라고 비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 그리고 등등등. 다만 어디까지 가야 끝이 날지 모르는 내일 그것이 또 창밖에 등대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 있는 것을 느끼면서 오돌오돌 떨고 있다. 어떠니 권태가 기다리고 있는 거. 어쨌든 여기서 대상의 속성은 비유. 바로 소 최대의 권태자. 식욕의 즐거움조차 냉대할 수 있는 지상의 최대의 권태자라는 거. 그리고 불나방은 정열의 생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44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45번. 45번은 정답이 4번인데요. 보기를 참고로 해서 적절입니다. 보기 내용을 봤더니 글쓴이가 일상의 시, 공간, 시간, 공간, 자연, 인간 등을 탐색한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특히 이제 뭐 소와 불나비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답이 4번인 거는 글쓴이는 미은을 통해 소를 통해 자신이 권태에 빠진 고독한 존재임을 같이 동일시해서 확인하고 니을을 통해서는 불나비를 통해서는 열정이 없이 살아가는 자신의 존재임을 확인하고는 권태가 지속될 내일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핵심을 물어본 거죠. 결국은 답은 그래서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B형 모두 다 여러분들이 해설을 했고요. 특별히 어려운 게 없었고 여러분들이 좀 까다로운 거 있었다면 문법 정확히 안 했으면 좀 까다로울 수 있을 것이고 과학지문 좀 까다로울 수 있을 것이고 나머지 문학에서는 크게 까다로운 게 없고 문학이 여러분들이 조금 약할 수 있다면 현대시에서 약간 우리가 헷갈릴 수 있었겠다라는 것 정도만 보면 되지만 어쨌든 선택지만 잘 보면 성격 다른 걸 찾아내면 문항 쉽게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B형 모두 해결했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꼼꼼히 분석을 해서 아 이렇게 접근해야지만이 수능날 잘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국어 공부를 제대로 하는 거 그냥 문제 풀이로 되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토대로 풀어볼 때 제대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제 차근차근 다시 한번 국어 공부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